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봉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말레이시아의 서강대라 불리우는 헬프대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헬프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교육적이고요. 또 현지에서 브랜드 평판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유학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대학인데요. 자, 왜 헬프대학을 들어가는 게 좋을지 장단점 살펴보고요. 네, 추천 전공, 유학 비용, 입학 조건, 헬프대학의 모든 것들을 상세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몽선생에서는요, 말레이시아 사립대 출신 이소연 실장님이 여러분들의 유학 상담과 입학 수속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저기 헤매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헬프대학의 간략한 소개입니다. 헬프대학은 1986년도에 개교하여 약 12,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고요, 말레이시아 최상위권 사립대학 중한 곳입니다. 2021년 QS 세계대학 평가의 부분별 평가인 스타 레이팅에서 9개 부분 5성을 획득했고요. 2022년에는 아시아 대학들 중 350위에서 400위에 랭크되었고, 특히 심리학과는 아시아에서도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프대학은 상당히 활발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희대, 건국대, 국민대, 부산대 등 국내의 30여 개 대학들과 활발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에는 QS 랭킹에 참여한 아시아 대학 650여 개중 교환학생 부분에서 아시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학비 살펴보겠습니다. 학비는 연간 700에서 800만 원,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약 2,000에서 2,500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기숙사는 월 30에서 50만 원, 생활비 용돈은 70에서 90만 원 정도로 유학 비용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 학생 기준으로 헬프대학을 들어갔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국내 고교 내신이나 검정고시 성적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호주 최상위 대학 연합인 G8과 영국 러셀 그룹이 속하는 다수의 해외 대학 편입학 옵션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양한 국제 학생들과의 교류가 가능하고요. 보수적인 운영 철학으로 등록금 인상이 거의 없고 학비가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헬프대학의 경우 캠퍼스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도심에 있는 다만사라 캠퍼스와 수방 이 지역에 위치한 친환경 캠퍼스 두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주요 사립대들이 수도권 권역에 입지해 있는 것을 봤을 때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헬프대학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이 상업적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라는 마인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교육적이고 보수적인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비 인상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학비 인상 안 하면 너무 좋죠. 유학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뭐 이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좀 아쉬운 점은요, 헬프대학은 다른 사립대에 비해 전공 숫자가 좀 부족해요. 뭐 예를 들면 생명 쪽이나 디자인 학부가 없거든요. 뭐 이런 점을 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헬프대학에서 선택 가능한 대학 학위와 전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말레이시아 자체 학위입니다. 현지 로컬 학생들의 80%가 자체 학위 과정을 선택하고 있고요. 자체 학위란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학위를 수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트위닝 프로그램입니다. 트위닝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에서 해외 대학을 졸업하는 과정이고요. 헬프대학은 영국 더비대학교 트위닝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하고, 회계, 재무, 경영관리, 국제경영 세 개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기간 중 영국 본교의 스터디 투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본교로 편입하는 트랜스퍼 과정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1, 2학년을 하고 본교로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상당히 많은 해외 대학 선택이 가능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퀸즐랜드대 전 세계 46위, 멜버른대 전 세계 37위, 호주 국립대 전 세계 27위 선택이 가능하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카디프 대학 전 세계 151위, 브리스톨 대학 전 세계 62위, 리즈 대학 전 세계 92위 등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예비대학 A레벨 과정입니다. A레벨은 한국의 수능과 같은 영국 수능 시험이고요. 시험 점수에 따라 하버드, 킹스컬리지,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호주 국립대, 싱가포르 국립대, 그리고 국내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전 세계 최상위권 대학 입학이 가능합니다. 헬프대학의 A레벨 과정은요, 말레이시아에서 유일하게 케임브리지 A레벨과 에덱스 A레벨을 동시 운영하고 있고요. 이미 수많은 학생들이 명문대 진학에 성공한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선택 가능한 학부와 전공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요, 경영, 회계, 재무, 경제, 마케팅, 국제경영, 인사관리, 호스피탈리티 프로그램이 있고요. 컴퓨터 관련 전공은 컴퓨터과학, 데이터과학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심리학부, 교육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그리고 법학, 그리고 예비대학 과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헬프 대학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위 과정과 전공 살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 헬프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말레이시아 자체 학위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이 봉교 트랜스퍼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찍고 서구권 국가를 동시에 경험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옵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A레벨 과정이 상당히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뭐 해외 명문대 진학을 뭐 바라보겠다라고 했을 때또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기도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학교들보다 이렇게 헬프 대학 같이 교육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선호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입학해서도 교수님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배움의 퀄리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헬프 대학 입학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몽선생을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